개인의 건강, 화목한 가정, 서로 돕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마산 사랑의 전화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사업장을 찾았습니다. 우리 사랑의 전화는 그 상담원회가 있어가지고 힘드신 분들 그 전화 상담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독거노인들 그 일주일에 두 번씩 화요일, 금요일 도시락 봉사를 갑니다. 네, 기온이 갑자기 떨어져서 오늘은 따뜻한 콩나물을 독거노인들께 배달하고자 합니다. 항상 어르신 더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독거노인들에게 드림으로써 그분의 그 행복한 마음을 담아 한달 때 내 자신도 행복해집니다. 아무튼 남한테 그 도움을 준다는 것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이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행동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반찬은 돼지고기 장조림인데 어르신들에게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오늘 메추리알이랑 같이 졸여보았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우리가 사랑의 도시락 봉사 가는 길이 참 꼬불꼬불하고 길도 험하고 차 가는 코스도 아주 어렵습니다. 오늘 어려운 코스를 맡아주신 우리 봉사자님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구 수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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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려 16 가구구나 있는 우리 다섯 주택에 어려우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 안녕하세요. 도시락 버스 와서 기다리고 계시고 계시네. 자, 계세요. 도시락 왔습니다. 도시락 왔습니다. 아, 이제 마지막 코스입니다. 아주 어렵게 사시는 여섯 분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있지만 특별히 여섯 분에게 오늘 사랑의 도시락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지요. 벌써 나와 계시네. 지금 골목길 돌아 여기 왔습니다. 첫 번째 집. 또 어렵게 사시는 분 계십니다. 여기 몸도 불편하시고 요 집입니다. 요 집에 도시락 왔습니다. 했습니다. 빈 도시락 어디? 빈 도시락 주세요. 도시락? 응, 빈 거. 오늘 예쁘게 머리도 하시고 오늘 좋은 데 가시는가 봐. 몸이 아주 불편하시니까 밥을 해주기 상당히 불편하셔서 저희가 오는 날 점심, 저녁 두 끼 드시라고 여기는 특별히 밥 두 개, 국 두 개, 반찬 많이 이렇게 해서 갖고 오고 있습니다. 자, 날도 추운데 건강하시고 뭐 건강 이상 없으시죠? 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네, 화이팅. 최고 넘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주민이 돼서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골목길이 됐으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오늘 화요일 도시락 배달 거의 이제 마무리하고 요 받은 회수한 도시락을 다시 정리 정돈해서 다음 주 맛있는 도시락을 준비해서 올라가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서 도시락 받으러 나오시고 반갑게 드시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잘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